이럴 때 누구 한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리모컨처럼 시집이 나간 건 갖다 주면 딱 좋겠다. 아 저기는 시집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. 저, 누가 있어서. 저 가져가지고 자랑할 거야. 나. 저기 자리 잡으면 일어나기 싫거든요. 갈까 말까. 야 진짜. 오케이. 맨발로. 바다로 가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이 더 가까질수록 오케이 소리가 커지는데. 힘 부자 뒤지셨네. 힘 느낌이 잘 안 드네요. 힘 조절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엉덩이에 자갈 베길 것 같은데. 저는 KBS에다 얘기해가지고 요 소장할 겁니다. 네. 살 거예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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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기서 어떤 시가 나올까요? 제가 우리 제작진의 시가 시선이 꽂힌 거예요? 바로 시를 꽂으신데 진짜 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이건 너무 감상적인 거 아니야? 자, 이거는 그냥 미안인 채로 한번 들어보죠.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는 것들, 언제나 우리 곁으로 와 바람으로 잠긴 창과 문을 열고 향기를 전달하는 별, 꽃, 그리고 숨은 것들. 카메라 뒤에 서 있는 무언의 천사들.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. 아, 지금 우리 제작진이 카메라를 이렇게 몰래 찍고 있는 거를 시로 쓴 건데. 너무 유치해. 이게 딱 이게 정리가 되면 되는데 약간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등 뒤에 쏟아진 고만 쓰자. 이렇게 앙상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다? 저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. 제 일상 보는 것 같기도 하고.